안녕하십니까? 예성훈입니다. 자, 상관목 볼게요. 41번에 집, 헌급 등을 다음 물질과 적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쌓아두었을 때 자연발화 위험이 제일 높은 것은 무엇일까 그랬죠? 다들 동식물류입니다. 동식물류 중에 자연발화 위험성은 건성류고요. 여기에 속하는 식물류 중에는 동, 해, 아, 들 이렇게 외웠었죠. 이 동류가 바로 오동나무 기름, 동류 1번이 답이고, 해는 해바라기유, 아는 아마인유, 들은 들기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번이 염소산 칼륨. 무슨 산 뒤에 금속은 다 1류죠. 답은 1번이고요. 수산화 칼륨 위험물 아닙니다. 수소와 칼륨. 자, 얘는 KH라는 화학식으로 제3류 위험물입니다. 3류 위험물에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하고요. 요도와 칼륨도 위험물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이 물질은 KClO3라고 하는 화학식 가지고 있는 1류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43번에는 제1석유류란 1기압에서 인화점 몇 도씨 미만인 것을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사료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은 특수나물은 발화점이, 물론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이거나 또는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동시에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특수 인화물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알코올류는 인화점 기준 아니고요. 제2석유류의 경우에는 인화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물질이고, 제3석유류는 인화점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입니다. 제4석유류가 인화점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고, 동식물류는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각 숫자를 받아서 이것도 받고, 200도 받고, 이렇게 받아서 간다는 부분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는 3황화인과 5황화인의 공통적인 연소 생성물을 모두 나타낸 것은 둘다 해보겠습니다. 3황화인의 화학식은 P4S3고요. 5황화인은 P2S5개입니다. 둘다 연소를 하면 P가 O를 만났을 때는 O산화인 P2O 다섯 개 나오고, 황이 산소를 만나면 SO2 이산화황 나옵니다. O황화인 마찬가지겠죠. 답은 정해졌습니다. 답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SO2와 P2O5인데 반응식 완성합니다. P 몇 개입니까? 4개. 여기다가 2 곱하면 4개. 황 3개. 3 곱해줄게요. 산소는 5, 2, 10, 10개 하고 2, 3은 6, 6개. 16개니까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다음에 P는 2개. 2개로 갔고요. 황 5개. 여기도 5 곱해줄게요.
산소는 5에다가 2, 5, 10, 15개니까 7.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황화인은 물하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5황화인의 경우에는 물과의 반응식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H와 S가 만나서 H2S, 황화수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H3, PO4라고 하는 인산이 나옵니다. 자, P 두 개네요. 여기도 앞에 2 곱해주고. 황 다섯 개입니다. 여기다가 5 곱해주면. 산소의 개수는 4 곱하기 2는 8이죠. 그래서 8 곱하면 자동 나머지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반응식 알아두시고 답은 3번입니다.